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식으로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귀하고 뜻깊은 자리에 제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행복한 마음으로 달려왔는데, 여러분, 즐거우세요? 좋으세요? 아, 제가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반갑게 저와 이렇게 악수도 해주시고 사진도 같이 찍자고 해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희랑별 많이 와주셨네요. 저는 사실 이제 좀 완연한 가을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예쁜 자켓을 하나 입었는데 세상에 이 햇빛이 웬 말입니까? 더워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덥지만 그래도 열기를 또 한번 올려볼까요? 같이 한번 흔들어 주실래요? 이어서 제 노래 중에 따라 따라와 라는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따라 따라와. 자, 음악 소리 쭉 올려주세요. 자, 여러분 다 같이 크게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음악 소리 더 키워주세요.
안녕하세요. 어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혹시 제 팬클럽 분 아니시죠? 팬클럽이세요? 아, 아니 어쩐지 노래를 다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따라라는 노래를 아시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 유튜브 보고 배우셨어요?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가까이서 얼굴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낮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서, 좀 되게 제가 어렸을 때 그 트로트 신동으로 노래를 많이 했었을 때 이런 무대에 많이 섰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민분들 가까이서 인사드리곤 했었는데, 오늘 또 그런 기분이 들어서 더 특별한 무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노래는요, 제 노래 중에 풍악이라는 노래가 한 곡 있어요. 어이구, 앞에서 제가 풍악 이랬더니 어머님께서 그 노래 좋아, 그 노래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풍악 들려드릴 건데요, 이 노래 중간에 우리 다 같이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하다가요, 쿵짜라자짜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이 헤이 한번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쿵짜라자짜짜 헤이, 한번 더 쿵짜라자짜짜 헤이. 자, 우리 희랑별만 쿵짜라자짜짜 헤이. 풍악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손은 박수! 귀여워요? 섹시해요? 잘생겼어요? 네!
이렇게 가까이서 여러분들께 뭐 귀엽다, 뭐 섹시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부끄럽네요. 제가 보통 무대에서 굉장히 뻔뻔하게 이렇게 제가 잘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너무 코 밑에서 여러분들 보고 계셔가지고 좀 민망하네요.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좀 시원한 줄 알았더니 해가 많이 내리쬐는데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또 우리 사진 찍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예, 포즈 하나 지어볼까요 그러면? 오랜만에 사진 하나 찍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우리 희랑별 잘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아, 너무 아쉽다.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여러분, 저 뒤에 보면 우리 주황색과 옷 입은 사람 많잖아요. 이게 김희재 좋아하는 팬클럽이에요. 그래서 오늘 김희재 응원하러 많이 와주셨어요. 희랑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팬클럽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저분들이 현장에 오면 많이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그분들 따라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희랑별 저 잘했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하고 가까이서 만나서 더 기분 좋고 또 낮에 만나서 제가 낮에 보면 좀 더 잘생겼거든요. 저녁에 볼 때보다 그래서 좀 제 얼굴을 잘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 한 곡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행복한 날 알았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정말 좋은 귀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결과 다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늘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리도 한 곡 더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재였습니다. 다시 오지 않아.
같이 뛰는 심장으로 함께 뛰는 생활체육 제17회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2023 고향의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